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16강입니다. 한국은 24회에 이어 25회 2연패를 노립니다. 네, 오늘 신민준 대 딩하오, 강동윤 대 탕혜싱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네. 그쪽으로 가는 수.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글쎄요. 백이 한 점을 연결해 나오면 흑 두 점 못 살리지 않을까요? 예,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이쪽을 나왔을 때 좀 가볍게 처리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두 점을요, 계속. 이 싸움은 좀 흙이 무리처럼 보여집니다. 겹쳐서요. 네. 물론 이제 이 장면에서 먼저 귀쪽을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귀쪽을 물어볼 수 있고 네. 이쪽 끼우는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까워서 이건 네.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두면은 결국에는 흙도 이쪽 띄는 수를 둬야 되는데 이 교환을 어느 정도 할지 이 모양에서 이쪽을 먼저 한번 붙이고요. 반대쪽에서 붙이는 수는 많이 두어지고 있거든요. 네. 늘면은 이제 밀어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 수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느는 수로 젖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끊고요. 네, 선수로 백 모양을 깨고 이제 이쪽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수는 굉장히 어려운 수입니다. 근데 뭐 막상 두니까 그럴듯합니다. 네. 가령 이제 여기를 두면은 사실 이 수 교환은 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민주 선 생각은 이 두 점을 버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가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중앙을 지켜야 한다면 두 점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장고 끝에 이제 나온 수인데요. 네. 예. 딩하오 선수도 올해 장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날짜의 또 단점은 이쪽을 두고 이제 건너붙여서 끊는 맛이 있어요. 아, 백도 반격을 노릴 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점도 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어떻게 행말해야 될지 고민을 할 겁니다. 가장 무난한 수는 이 수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한데요. 네. 좀 싱거워요. 먼저 여기를 한번 물어볼 때 이쪽이 아니고 이 수와 이 수를 지금 맞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띄워서 이렇게 돌파를 당하면 흙의 모양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흙이 기분 좋은 부분은 이쪽을 밀고 뭐 전투가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가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강력한 네. 한 방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주 선수 이쪽 맛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느냐. 지금 이수를 두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장구를 했는데
지금 딩하우 선수도 다음 수는 장고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부터 한수한 수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날일자에 공을 많이 들였고, 이 날일자 흙도 위험 부담감이 있는 수입니다. 아, 진짜로 깨짚어 갑니다. 가네요. 일단 100에 노림수였는데요. 네. 이쪽을 일단 밀고 싶어요. 건너붙이고 끊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흙도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이쪽 노림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 언제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확실하지 않고요. 네. 사실 3시간 바둑이면은 완벽한 수를 생각해서 보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둘 수밖에 없어요. 당장 그 좋은 행마가 안 보이면은 네. 이렇게 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되면은 이 수가 이제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3시간 내에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당하니까 어렵습니다. 날수가 온 순간 흙은 어느 쪽이든 갈라지는 모양이 됐고요. 네, 흙으로서 어떻든 이쪽을 민다든지 해서 뭐 넣는다든지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근데 이 노림수가 결행이 이제 하기가 언제 할지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잘못했다가 바둑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웬만한 패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자, 일감은 밀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을 붙이는 게 보통이고, 젖히는 수를 둬야 되나요? 그럼 조금 전 날일자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지금은 사실 이 부분적인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집을 얼만큼 크게 짓느냐, 그리고 100집을 어느 정도 깨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지, 아, 네. 거의 지금은 끝내기 하듯이 집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고요. 꼭 뚫린다고 망했다, 이렇게 판단할 네, 순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의존하기에는 좀 지금은 좀 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어떻든 이 수는 굉장히 날카로운 수인데요. 네, 뭐 밀어가는 거 말고는 여기는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붙여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 끊는 자세는 100이 이상하거든요. 그럼 뭐 누가 좋은 싸움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그냥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 밀고 붙이는 것까지는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 수를 모르겠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뭐 둔다든지 해서 그냥 중앙 쪽을
가야 되는지. 신민준 선수 네. 오래 장거해야 될것 같아요. 또 이수를 두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어려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부딪혀서 싸우기에는 흙이 불리한 거죠? 여기요? 어디? 맞고 나서 다 살릴 순 없는 거죠? 이쪽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입구자로 연결하게 네, 되면 요거는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기 위해서는 좀그 좋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모양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서부터 뭘막 건드리나요? 이런 수는 원래 굉장히 복잡한 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네. 좋고 나쁨을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를 둘때 이수에 대해서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렇게 밀고 싸우면은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고 둔 건데 막상 당하면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린 거하고 실전에서 당한 거하고는 전혀 네. 다릅니다. 느낌이. 그리고 신민주 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두터워지면은 이 패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도 쉽게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상변과 중앙도 신경을 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투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형세 판단뿐만 아니라 소일기도 동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민준 선수가 숙제를 떠안는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둑이 쉬운 수가 이렇게 보여야지 두기 편한데, 지금 같은 바둑은 완전히 깜깜하거든요. 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조금 전 표정으로만 봐서는 비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네. 비관보다는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말씀해주신 대로 깜깜해서, 네. 어떻게 둬야 될지.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바둑을 어렵게 지금 짰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어가는 수, 이것도 생각을 할수 아. 있는데요. 이 싸움이 좋은 싸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또 끊고, 보통은 이제 행마가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식으로 막 버티나요? 이건 놓아보기 하면서도 잘 네, 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예.
바둑판에 지금 놔도 지금 어려운데, 네. 예, 머릿속에서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선에서 이제 집을 지으면은 흙이 분명히 좋을 텐데요. 그 대신 100도 집이 많이 나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 약간 좀 재미를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붙이고 끊는 게 이제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약시 네. 바로 여의치 않다면 다른 쪽부터 건드리면서 전단을 구하는 것이 나을 네,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이 어렵기 네. 때문에 백도 흑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결행이 뭔가 돌이 이제 마무리가 돼 있으면은 이 흑마에 쉬운데요. 이쪽 흑마를 잘못하면은 이수들이 다 악수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붙인 수가 짐이 될수 있죠. 네. 그것이 가장 어렵긴 네. 한데, 완전 그럼 수육기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를 뒀을 때, 막상 손 빼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워낙 커서요, 이쪽이.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네요. 지금 네. 여기가 큰지, 중앙이 큰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러면 흙은 좌상을 붙였을 때 백이 손뺄 수도 있기 때문에 젖히면 끊어야지라는 생각은 나 홀로 수읽기가 될 수도 네,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그러니까 손을 뺐을 때안둘 수는 없거든요. 여기 넣으면은 이제 기세로 여긴 둬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뭐 두고 넣을 수도 있고 이단 젖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싸움이 손해 보는 거하고 여기 이득 보는 거하고 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데 네. 사람은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의 대국에서는 그런 이해득실보다는 자꾸 이제 싸우려고만 하죠. 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예, 기세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싸우는 게 네. 쉽지 않습니까? 지금은 형세는 물론 인공지능이 약간의 흑의 우세라고 하지만 지금 5대5라고 봐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뭐 굉장한 작은 실수로 승부가 결정져요, 지금. 네. 오히려 흙이 실마리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아, 아, 역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요. 네. 일단 가장 어려운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백도 받아줬네요. 손 빼지 못했고요. 네. 이제 뭐 끊겠죠? 자, 이렇게 되면 백이 받아줬기 때문에 붙이고 끊는 수의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바둑은 다시 또 재밌어졌어요. 네, 완전히 수육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좌변도 걸려 있어서 백도 횡마가 조심스러운데요. 초반에 진행으로 봤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네. 네,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너무 빨리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멈췄죠. 네.
단수를 쳤습니다. 네. 보통 막근 폈을 때에는 정수는 느는 행마가 많은데 지금은 단수가 늘면은 나을까요? 네. 활용당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막아서 이제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타이트하게 네. 가는군요. 선택권을 좀안 주겠다는 뜻인데, 여기는 뭐 막는 수밖에 안 보이고요. 여기서가 흑막 어렵네요. 어떻게 좀 좌변과 멋들어지게 엮는 네. 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여기를, 예, 같은데. 나와서 끊는 네. 것은 늘어서요. 이런 수도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어렵습니다. 좀 일로 밀으면 이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뭐, 물론 백이 잡기는 했는데, 가령 이제 여길 도망가더라도, 이런 데 쉬어가면 선수로 좀 당합니다. 네, 좀, 묘수가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순가요? 네. 네, 지금은 서로 치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끝내요. 치강으로 두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제 망할 거예요. 네, 끊으면, 네. 네, 가령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지키더라도,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잡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두점 잡히면 안 되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가 선수인가요? 이거는 확실히 선수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흙은 네. 잡혔고요. 아, 이거 뭐. 이렇게 계량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손해가 일단 너무 컸어요. 네. 끊었을 때. 그러면 그냥 입구자로 넘어가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넣는 수도 가능합니다. 눌러 두는 것은, 뭐 방비는 됐는데, 이렇게 행마하면 흙이 그럴듯해 보이고요. 네, 그냥 입구자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이쪽이 선수가 네, 되죠. 예, 선수라서 네. 뭐 이단저 치는 수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징하오 선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를 백이 두번 뒀다고 해도 그 자리 흙이 오면 네. 백이 많이 얇아질 것 같습니다. 그쪽을, 예. 이렇게 냉정한 수가 있나요? 자기도 악수를 뒀지만은 상대도 악수다, 이거, 세 수가, 예. 이거 단수를 쳐야 되나요? 여기가 이제 문제네요. 뛰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쪽을 밀어서 뭔가 타협을 흑은 그 선을 지켰는데 백도 귀를 지켰고 상변도 꽤 집이 날수 네. 있겠습니다. 이쪽. 사실 지금 모양을 만들면서도 형세 판단이 아예 안 됩니다. 네.
그 계산이 안 된다면 지금 흙은 좌변을 받을 수가 없겠어요. 인공지능은 네. 약간이라도 흙이 더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실리적인 부분보다는 이봐도 이제 이쪽 중앙 쪽이 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찝찝하진 않을까요? 상대가 갑자기 실리로 돌아서게 되면, 아, 귀의 교환 너무 손해인가? 라는 좀 자신감 없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러기에는 두 선수가 이제 수준이 네. 예, 그 정도. 이런 식으로 막는 수가 가능합니까? 뭐 지금 수단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네. 중에서 고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붙이는 수가 혹시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지금 막아서 지금은 끊기는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뒤로 가령 예, 이런 식으로 막아서요. 해도 네. 예, 여기 보강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집이 꽤 크게 났지 않습니까? 네. 좌변에 흙두칸 벌림이 집 모양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네. 변신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딩하오의 선택은 왜 이렇게 빠를까요? 백도 충분히 시간을 쓸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딩하오 기풍이나 습관인 것 같아요. 봐도 예, 쉽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이 기사들 선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예, 모든 바둑을 좀 빨리 두고 빨리 결정을 합니다. 사실 속기 바둑에서는 빨리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바둑을 아무리 잘 짜놔도 이 초읽기에 몰려서 큰 실수해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요. 결국 예. 초읽기가 변수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딩하오 선수는 약간 이제 속기에 좀 최적화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할 네. 만큼 초속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터넷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기에서 굉장히 강하니까 아마 시간이 아주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1분 초읽기 세계대회가 주로 많았었는데 네. 40초는 그래도 좀 속기입니다. 예, 초읽기 몰리면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쪽을 막고 버티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밀면은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늘어서 두는 거는 여기를 또 당하거든요. 뭐 이쪽을 붙인다든지 해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백집도 많이 깨지고요. 하지만 끊겼을 때가 문제인데요. 네. 끊으면 바로 이쪽은 밀어갈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선수로 두텁게 되면은 굳이 한점안 살려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길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가능합니다. 어떤 또 아주 재밌는 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신민주 선수의 지금 행마들은 최강의 행마들입니다. 딩하오 선수는 좀 쉽게 두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양보하는 수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쉽게 사는 것도 그렇고요. 행마들이 좀 가볍게 두고 있고요. 이 수도
치고 빠지는 수거든요. 크게 예, 다치지 않을 그렇습니다. 정도로만 돌을 부딪히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여기서도 버팁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좀 가볍게 두고 잽을 날린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쉽게 네. 쉽게. 지금 딩하우 선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결정적인 데서는 아주 강하게 두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위험부담 있는 바둑을 두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민준 선수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이제 같이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세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밀게 되면, 다시 여기, 이쪽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선수가 돼서 기분이 나쁘죠. 맞보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를 받으면 이쪽으로 바로 갈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젖혀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유명한 이 기삼순 모양이죠. 네. 네, 먹여치고 이어서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딩하우 선수가 물러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최강으로 버티고 있고요. 과연 변화는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16강전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 선수 4명이 출전했습니다. 신민준 선수, 중국의 딩하오에 맞서서 현재까지 계속 전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끊어야죠. 그쪽을 안 끊어서는 백도 견디기 힘듭니다. 일단 끊고 둬야 됩니다.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쪽을 늘고 밀면 이렇게 늘어서 일단 이 싸움이 첫 번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베개 모양도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중앙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서 살게 되면, 네. 그러니까 흙도 이 상변 네. 집을 다 깼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키면은 흙이 좋은데, 아, 백 모양이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먼저 물어보는 거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무 늘고 싶네요. 뭐딴데 두면은 왠지 여기 저 초고 쳤을 때잘안될것 같고요. 요거는 교환을 하고 밀고 네. 결국에는 이쪽을 어디 둬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뭐 이도는 뭐 공격은 안 돼요. 네, 몰리는 예. 말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기를 어느 네. 선까지 집을 짓느냐가 승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딱 깼기 때문에 흙도 불만은 없습니다. 단수를 미리 쳤어요. 그 밀리는 자리가 아프다고 판단을 했죠.
단수를 쳤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씌우더라도 완벽히 막히진 않습니다. 네. 네, 여기를 두면은 이번에는 굿자로 둘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네. 나와서 끊으면 맛이 굉장히 나쁘죠. 여기는 이제 진행된 다음에요. 잡는 거는 치고 빠져서 흙이 두점 잡힙니다. 그렇다고 있는 것은 늘었을 때 네, 맛이 굉장히 나빠요. 차단이 안 되고요. 네. 아, 여기서도 고민하나요?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치고 빠지는 건뭐 생각하는 겁니까? 네, 이건 있겠죠, 설마. 막을 수 없을까요? 흙이요? 네. 이것도 가능은 할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쪽을 두고, 물론 칠 수도 있고 그냥 잡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이제 보강이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까지 들어올 수 네. 있을까요? 흙이 단수를 쳤다는 건 노선을 정한 것일 텐데. 네, 거기 네. 움직이겠죠? 네, 뭐, 그 자리도 당연합니다. 다시 이제 슬기 싸움이 돼버렸어요. 네. 이 모양도 이제 단수 치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늘어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진행이 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붙이는 수 같은 게 가능한지. 지금은 흙이 사는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백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백이 이제 움직이면 흙도 좀 얇거든요, 돌들이. 여기도 좀 얇고요. 네. 이쪽도 좀 얇아요. 그래서 이제 얇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끊는 겁니다. 가령 나가서 두는 거는 뭐 이건 계속 석점 버리면 됩니다. 외세를 쌓으면 네, 되고요. 뭐, 예, 엄청 크게 네. 커지죠. 딩하우 선수가 뭔가 좋은 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뛸수 있으면 좋은데, 이 모양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백도 수가 네. 별로 없어서요. 원래 이제 수를 바로 메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것이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두어서 귀삼수라고 하죠. 네. 단수 치고, 이제
점을 때리면 여기를 한번 먹여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흙이 쉬우지 네, 않겠죠? 젖히고 네. 단수 치는 것까지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붙일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어떤지. 그 딩하오 선수는 아마도 특별한 수가 만약 없다고 하면 느는 수와 젖히는 수를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승부처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에서 놓아보기 말고도 네. 상대방의 다음 수를 기다리면서 수읽기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선수는 아마 그래도 많이 잘 되는 편일 거예요. 예. 눈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화면을 한 시간만 봐도 피곤해서, 예. 그다음부터는 뭐 헛게 보이는데, 네. 예. 아무리 이제 연습이 많이 된 기사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화면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바둑판과 알이 눈에 편안한 색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수들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은 늘어서 받았습니다. 자, 역시 키를 쥐고 있는 건 신민준 선수입니다. 네, 일단 일감은 이수고요. 네, 상대하는 선수로 처리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수도 이제 선수거든요. 호구쳐도 잡힙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아낄 수는 있는데, 만약 이렇게 진행된 것보다는 좀 전에 보였던 이수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좀 모양이 기분이 더 좋습니다. 네, 뭐 혹시 이쪽 돌이 이쪽 싸움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네. 역시 조금이라도 눌러갑니다. 네, 뭐 붙이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에 응수는 조금 보류하고 싶습니다. 이쪽을 막아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문제네요. 여기에 대한 그 백이 약점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흙도 얇아요, 돌들이. 네, 살기 급급할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싸움도 혹시 가능한 이것도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꽤 강력해 보이죠, 이수도? 네, 막상 또 이렇게 나오면 백도 어려울 것 같고 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쪽에서 손해를 백이 좀 봤기 때문에요. 이제 큰집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데 나갔을 때 백도 다르게 돌아서기는 힘들어요. 같이 이제 승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로 붙인다든지 하는 거는 뭔가 타협을 하겠다 뜻이고요. 일로 나와서 끊는 것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끝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수도 언제 물어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있는 수, 느는 수 이게 다 선수인데 지금 하면 아마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승부로 갈것 같은데요. 자, 신민준 선수 초반에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좌변에서도 시원한 수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으로 봐서는 당장 둘 생각은 없어 네,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과연 이런 선택을 했다가 네. 안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막 밀고요. 젖히는 수가 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늘게 되면 이쪽이 또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아, 잡을 수가 없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쪽이 이제 봉쇄가 돼 있으면 수상전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봉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뭐정안 되면은 이쪽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예 연결시켜주고요. 여기 또 붙이면 살아가거든요. 네. 쉽지가 않네요. 뭐다 어렵네요. 신민준 선수가 이제 시간도 체크를 해 가면서 수읽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대국 시간 4시간이 이제 다 네. 돼갑니다. 조읽기 가까워지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네. 생각했습니다. 한 시간은 확실히 안 남았을 테고요. 네.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승마를 잘하면은 승리를 무난히 할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잠시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영상 확인해 보시죠. 중국 대구 현장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네. 입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여지없이 역시 금속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고요. 각자 자리에 착석해서 대국을 준비하고 개시가 된 모습입니다. 본인의 사진을 보면서 두는 그 기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렌샤오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 이태현 선수와 현재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양등신 선수죠. 네. 네, 이번 16강 진출자 중에 유일하게 LG배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동우 선수와 대국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딩하오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당시 첫 번째 전투일 때군요. 중국 선수들 역시 편안한 차림입니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터넷으로 두고 있지만 오프라인과 비슷하게 아주 고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선수죠? 백이 젖힐 수밖에 없을까요? 네, 안 젖히면 이쪽에 돌이 오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모양이 무너지는군요. 네, 거의 수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젖힐 수가 돼야 되는데 끊어서 이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런 데 두는 거는 너무 쉽게 괴롭습니다. 넘어가기만 해도 안 되고요. 네. 한수한수 놓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백이 받아야 한다면 이 교환이 조금이라도 득일까요? 네, 나중에는 모르기 때문에 네.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데를 이제 두는수가 가능하냐 고민도 할것 같은데 이제 받아줘도 역시 급소를 알리면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젖히는 수 말고는 잘안 보입니다. 가령 이렇게 받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쪽에서 선수를 또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괴로울 것 같고요. 네. 젖혀야 될것 같고, 뭐 특별한 수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약간의 이제 끝내기 정도, 뭐 이런 맛을 이제 확실히 할수 있다.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당장은 물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배 흑의 입장에서는 안 해놓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이런 교환은요. 딩하오 선수가 뭔가 더 좋은 수를 찾고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지금. 아직 중앙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한수한 수에 시간을 꽤 드리고 있고요. 이제 어디를 받아줬을 때 어떻게 두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딩하우 선수도 이 받아준 다음에 흙의 다음 수가 굉장히 강력하면은 뭔가 좀 연구가 필요하죠, 지금. 네, 여기는 이제 젖히고, 여기까지는 걸린데요.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전이시라면 그래도 찌르고 끊는 것보다는 좀 타협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그럴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가령 이런 데를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라고 보면은 네. 탄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살면은 이 집이 아주 크게 안 지어도 흙이 안 나쁠 것 같아요. 서로 사는 모양이 됐을 때 백이 깊게 들어오진 못하겠군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수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붙이는 수를 둬서 확실하게 유리하게 된다고 판단하면은 이렇게 둘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저도 나보고는 있지만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쪽을.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완전히 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백이 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흙은 반대해서 조여갈 수가 있게 됐고요. 뭐 이런 싸움이 되느냐가 지금 어려워요. 이수가 지금 가령 이제 여기를 잡게 되면 이건 예. 이제 수상전에 수가 한수 늘었어요, 한 수가. 아, 네. 그래서 이거 겁나서 잘못 떴는데 이수도 이거 젖히면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올라와서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이걸 받기는 백이 예, 수가, 모양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하나 젖히면 물론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좀 모르겠고요. 젖히면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 수상전이 여기 다섯 수 아 이건 백이 좀안될것 같은데요. 백도 지금 다섯 수인 거죠? 예, 다섯 수인데 지금 활용수단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예, 이거는 무리일 것 같은데 여기 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로 끊을 수 있을까요? 끊는 거는 일로 가서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아, 다행인 걸까요? 일단 그래프는 바뀌었습니다. 백이 버티자마자 흑의 그래프가 올라갔고요. 일단 네. 뭐 물론 어떤 묘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다음 수가 잘안 보입니다. 그, 이, 지금, 신민준 선수도,
승부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자세를 고쳐 앉고, 네, 기회 왔을 때 확실히 잡아야죠. 흙은 단순히 상변 조이는 건안 됩니다. 좌변에 백이 버티면서 흙도 요석 잡히는 곳이 남아 있게 됐기 때문에 또 정교한 수읽기가 필요하고요. 물론 뭐 어려우면은 이쪽을 이제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도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를 이쪽을 띄어야 되나요? 이쪽을 띄어야 되나요? 이게 어렵긴 한데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개가 봐도 길게 갈것 같아요. 물론 흙이 이것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긴 그래도 손해는 아닐 것 같은 네. 느낌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백이 어떻게 돼야 될지. 여기서 좌변을 잡게 되면 상변이 잡히는 거고요. 이런 수를 둬야 됩니까? 아, 그리고 상변을 갑니까? 이제 공도는 이건 좀 많이 네, 크긴 백이 하네요. 네, 그 대신 없습니다. 흙도 너무 두터워졌어요, 지금 형태가. 가령 이제 여기를 두면은 이런 데도 지금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 붙이면은 그렇군요. 예, 여기를 감춰서 안 되네요. 일단 백이 괴로울 것 같은데 예, 어떻든 신민주 선수 여기서 안전한 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타를 한번 날릴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꼬부린 선수 딱 두니까 승률이 확 떨어졌어요. 예, 확실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딩하오 선수 버텼는데요. 의문의 수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확실한 수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준 선수 대 딩하오 선수의 16강전,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올해 첫 세계대회입니다. 제25회 LGV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봐도 계속해서 전투가 끊이지 않다가 이제는 마지막 승부처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상변을 하나 젖혀놓고요. 지금 좌상귀 내점이 갇혀 있는데 움직일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갈지 여러 가지 수읽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길 갔을 때 먼저 여기로 가는 게 가장 어렵네요. 이거는 그렇지 않네요. 네, 이렇게 이어주는 것은 젖혀서 네,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돌려칠 수 네. 없으니까 수를 줄일 수가 없고요. 여기를 끊고 이것도 젖히는 수가 있긴 하네요. 안 되면 이제 젖혀서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아, 역시 타협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치중은 역시 이수 때문에 조금 겁이 나네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호구 치는 것보다는 이수가 훨씬 더 득이란 얘기예요. 어차피 좌상의 가을수를 강요하는 수라면 중앙 쪽으로 좀더 치우쳐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수는 역시 이상하네요. 지금 백이 네 점을 잡아야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요. 네. 그냥 이렇게 찢. 네, 자체로 잡혔습니다. 네. 잡아야 한다면 백이 좌변 느는 수와 지금 흑의 나를 자가 교환된 건데요. 그게 득이라는 네, 이쪽이 거겠죠? 훨씬 득이겠죠. 지금 어차피 흑은 여기 잡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 집을 깨는 거하고 흑집을 적당히? 예, 적당히 만드는 거하고 네.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 두려운 거는 이 집도 깼지만은 연결을 또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결 상변의 흑대마가 여유 네, 있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를 둬서 뭐 이런 진행이 다 된다고 하면은요. 물론 다 하진 않겠지만은 이게 탄력이 굉장히 좋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오, 집이 아주 짭짤하게 살았어요. 네. 예. 그러면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정도 들어와서는 흙이 우세일 것 같아요. 더 들어오면 또 차단되면서 네. 사활이 불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쪽 돌이 사실 좀 얇고 곤마였었는데, 네. 네, 이거 젖히고 나를 자로 가니까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뭔가 수를 내서 백돌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들어갔으면은 이수당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바꿔치기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좋은데 괜히 위험부담이 있는 수법이죠. 사실 이수를 노릴 거면은 이제 막 이쪽을 먼저 뛴다든지 해서 교환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더 흑이 어려운 예. 길이군요.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행마, 쉬운 행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수가 보기에는 또 설명을 듣고 나면 쉬운데 실전에서는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이수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예. 술기 안 하고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단 네, 들어가게 이수 되죠. 당하면 이제 후회를 네. 엄청 하게 되죠. 자, 이제 흑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딩하오 선수의 장고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딩하오 선수가 네. 이수가 좀 강수거든요. 지금도 강수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데 이제 나와봐야 별로 나갈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막내가 어차피 선수가 돼서 전부 악수입니다. 찌르는 순간 백이 네. 수상전이 또안 되고, 오히려 네. 잡히죠. 얼핏 보면 될것 같은데. 네, 저 치면 한수 부족입니다. 네. 이제는 딩하오 선수가 장구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열세는 아니었습니다만 계속 어려웠던 가운데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좀 푸근해진 기분이에요. 일단 승기는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두기는 지금 백도 안 좋은 게 너무 빤히 보여서 힘들 것 같고요. 이쪽이 전부 선수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살지 않고 이렇게 느는 수까지 선수가 예, 이 수까지 두게 되면 그렇네요. 이거 못 네. 잡으면 그냥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안 이건 잡힐 뭐, 것 같은데요? 예, 네. 잡을 수 없는 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근데 뭐, 버틸 곳이 없습니다. 좌변을 먼저 가더라도 선수로 뭐 교환을 할 곳은 안 되죠? 네, 둘 데가 없어요, 네. 바둑이. 네, 승기 잡았습니다. 확실히 신민준 선수도 이 난전에 아주 강하네요. 여기 붙이고 막 끊으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난전으로 이끌었는데 결국에는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계속 많이 써서 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리는 흑이 잘 됐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쓰게 되면 이제 곤란하죠, 사실. 네. 예, 이 어려운 수들을 막 찾을 때 시간이 없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어려운 수는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쫓겨도 크게 괴롭지 않죠. 일단 신민준 선수는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바둑이 좋아졌는데 딩하오 선수의 어떤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바둑은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도 이런 끼우는 수 같은 것이 생각할 수 있나요? 흙이 뒤로 받아야 하나요? 끊는 건. 요두 점밖에. 아, 근데 이렇게 받는 것은 예, 좀 약점이 생겼죠. 네. 이런 데가 이제 돌수 있느냐. 아래쪽 넉점은 잡고 중앙은 집으로는 흙이 엄청 했습니다.
네, 딩하우 선수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수들을 좀 찾아야 돼요. 그냥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젖혀서 진행하는 거는 확실하게 봐두기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빠른 선택을 했던 딩하우가 이제는 여의치 않은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좌상에서 처리가 잘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아, 이 바둑 너무 놓고 있었습니다. 네, 강동윤 그렇죠. 대 탕웨이싱의 대국도 함께 중계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치받은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예. 막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이제 앞으로 될 예정인데요. 백이 반발하기는 네, 어렵나 보군요. 지금 여기는 돌파 네. 당할 수는 없어요. 이수는 거의 돼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를 잇는지 아니면 하나 끊어놓고 이해해야 될지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을 늘었을 때는 끊어놓는 게 대득입니다. 네. 근데 흑이 이제 때리면은 이수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잡으면은 이쪽을 젖혀서 괴롭죠. 네. 네, 막는 수고, 여기서 일단 끊는 수가 이제 보통인데, 강동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막수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이제는 이렇게 지키겠죠? 여기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 밑에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쪽에서 이제 활용을 많이 당합니다. 네. 이제 흑이 좌에서 치받고 막았던 수들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네. 이 돌만 살면 되죠. 네. 한점 잡아서 살 겁니다. 일단. 형세는 뭐 서로 비슷하네요. 물론 백이 약간 우세이긴 한데. 네, 이 수는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이쪽을 이제 흑돌이 오게 되면 열보여요, 전체가. 예, 보강을 하는 수죠. 이제 우변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싸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수는 이쪽을 이제 붙인다든지 해서 공격하는 수하고, 뭐 대표적으로 여기 붙이는 수를 네.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두칸 높은 구침에 이 수는 굉장히 아파요. 근데 별로 그렇게 점수가 높진 않네요. 이 수가. 너무 엷은 선택일까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이번에도 흑은 날을자로 씌워옵니다. 지금 찌르고 끊는 건 속수가 될 거고요. 네, 여기 나와서 네. 끊는 거는 흑은 이제 이렇게 호구 쳐서 두기 위한 네. 네, 사석 작전이죠.
네, 여기를 붙였습니다. 물론 이수로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제는 너무 당연한 젖힘이 되고요. 이수를 둘 때는 반드시 축이 네. 백이 유리해야지 둘수 있습니다. 괜히 따라 두셨다가 이 축걸 있는데 큰일 두면 나죠. 큰일 납니다. 네. 예. 현재 저희는 실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동윤 선수는 지금 중반전일 텐데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바둑은 몇수 진행이 안 됐어요. 네. 예. 형세는 강동윤 선수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워서 저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진행들은 네,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이 세점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예. 아. 두칸 구침은 원래 집이 아닌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버린다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를 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돌이 이제 어떻게 됐든 뭐 물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버려야 되는데 네. 네, 효과적으로 지금 행마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일단 물어봤죠. 네, 이제 여기를 이어서 이쪽 나와서 끊는 거와 여기 치받고 끊는 거두 가지를 이제 맛보기 하겠다는 뜻인데, 아, 우변이 있기 예. 때문에 오상규에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던 거군요. 네, 이거는 뭐 너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호구만 쳐도 네. 흑이 오히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한쪽은 잡았어요. 이거 나와야 될것 같고요. 백은 끊어서 네. 흙을 가둘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끊어야 될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자체로는 백이 조금 손해를 봤는데 이쪽도 이득을 보면은 충분해 합니다. 가령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은 네.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손해 보진 않았어요. 다 놓고 따거든요. 그 수가 됩니까? 강동윤 선수가 네. 괴로워하는 이유가 이제 그 수를 당해서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우변 이거는 뭐, 전투하고는 도움이 전혀 안될것 예, 같은 곳인데? 이 수는 안둘수 네.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백이 너무, 흙이 너무 잘 됐어요. 다 그렇군요. 네. 살아갔습니다. 늘어야 되는데, 이제 단수 치고 나갑니다. 이 끊는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4월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펜가요? 펜은 펜인데 굉장히 늘어 2단패 형태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네. 뭐 여러 번 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때리면 바둑 거의 던져야 되기 때문에 결행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요. 또 늘고 칠 텐데요. 그러면 탕웨이싱 선수가 또 이런 부분이 강하다는 걸까요? 네. 생각하기 어려운 곳을 짚어내면서 강동윤 선수가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한 점을 나가게 되면 또 끊겨서 한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당장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누르면 백이 잡혀 보이는데요. 이쪽 수를 늘리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요런 데는 이제 선수거든요. 안 두면은 너무 쉽게 큰일 나죠. 예, 연단수입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둬야 되고요. 혹시 저런 게 이제 도움이. 백의 박각수가 조금 늘어났군요. 젖혀 있는 것도 있겠네요. 이쪽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패 형태죠. 돌이 이쪽으로 오면은 부분적으로는 잡았는데요. 이거는 뭐못 견딜 것 같습니다. 끊어서. 여기 민우수가 선수죠. 지켜야 되는데 또 여기 미누고요. 맞보기가 되죠. 장문하고 젖히는 게 맞보기입니다. 패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백이 좋다고 하는데 강동윤 선수가 이제 괴로워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나란히 앉아 있고요. 뒤에는 이동훈 선수와 이태현 선수가 16강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팀신 선수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작은 화면이지만 돌이 많이 놓아진 걸로 봐서는 현재 두고 있는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이죠. 모든 선수들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판이 다 중반, 중후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강동윤 선수,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은 돌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흙도 이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맛도 나빠서 일로 둬야 되나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곧자로 두는 것도 붙이면 이거는 흙이 잡힌 것 같아요. 채우면 네, 못 들어가거든요, 네. 양쪽을. 그럼 아까 보여드렸듯이 젖혀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돌들이 없었고요. 밀고, 네, 젖혀 있고, 고치면 이 폐가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팻감도 주광도 그렇고요. 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네. 판단이 안 씁니다. 네. 네, 일단 막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많은 생각 끝에 막았습니다. 현재 그래프는 100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강동윤 선수 확신이 있을까요? 네, 아직 한 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들이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16강전입니다. 한중전 4판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두 판은 한국 선수들이 잘 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민준 선수가 네. 이쪽을 지금 간 상태입니다. 형세는 좀 우세한데요. 지금 이쪽을 이제 받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받았군요. 네. 이쪽이 이제 백돌이 하나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응수타진을 한 겁니다. 이 단수 치는 손을 이제 나중에 노리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여기 띄고 치받을 때 느는 수를 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흐름은 흙이 기분이 좋은데요. 약간 신민준 선수 좀 표정에서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신민준 선수가 평소에 보면 약간 비관파라서, 네. 여유가 생기면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안정권에 네. 들어섰습니다. 흙이 상변에 갈수를 하지 않고 중앙까지 막았기 때문에 이제 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 막을 수 있느냐 네. 물어보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막아서 집되면은 끝인데 이제 좀 겁은 납니다. 먼저 물어보네요. 네, 여기 선수, 이쪽 선수. 이런 식으로 지키면 가장 안전할 것 같긴 해요. 집도 꽤 짭짤하게 났어요. 네. 여기를 이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다 막히게 돼요. 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두터워졌죠? 뭐 들여다보고 확신을
확실하게 이렇게 연결해도 될것 같고요. 네, 좌상귀는 백이 받은 모양이고요. 네, 그럼 여기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지키기만 해도 끝난 거 아닌가요? 너무 집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도 폐가 좀 남아 있고요. 네. 네, 신민지 선수 뭐 표정을 보더라도 바둑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돌들이 아까는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자꾸 움직이죠, 이제. 네. 신민준 선수는 뭐 평소 때나 대국을 할 때나 뭐 크게 표정이 많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평소에는 네. 좀 활달하다가도 대국을 할 때에는 좀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괴로워하거나 많이 바뀌는 선수들이 있는데, 신민준 선수는 항상 좀 네, 둥글둥글한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똑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 이제 혼자 대국을 하니까 그래도 표정이 좀 있네요. 같이 들 때는 또 신민 선수가, 상대를 좀 의식하거든요. 약간, 네. 예, 겸손하고, 예, 뭔가 의식을 하는데, 그래도 혼자 하니까 그래도 많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확실히 이 싸움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여기 집도 보시면은 10집, 열한 7집밖에 안 났어요. 여기 굉장히 큰 집이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7집밖에 안 났고요. 그리고 흙이 자연스럽게 여기 다 먹었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네, 원하던 그 중앙을 이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붙이고 끊는 수부터 시작해서 흙이 아주 행마가 좋았어요. 딩하우 선수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평범하게 진행돼서는 지금 무난히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뭔가 좀 변화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단조로워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 전에 좌상귀 젖히기 전에도 시간을 꽤 썼습니다만 결국 네. 받았고, 지금도 시간을 보내다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아닙니다. 젖히는 수를 뒀어요. 아까 보여드렸을 때 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흙의 안녕을 없애려는 뜻일까요? 뭐, 물론, 그거밖에는 네. 없는데, 선수로 너무 철벽으로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은, 쉽습니다. 막아서 두는데 뭐 이것도 이어야 될것 같고요.
백이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 뒀다가는 다 잡으러 갑니다. 집이 날 데가 없어요. 네. 굳이 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꽤 이겼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여기가 다 깨졌거든요. 흙은 그 선으로 막았고요. 네. 딩하우 선수는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선수. 지금 신민주 선수 생각은 네. 돌이 어차피 이렇게 돼도 때려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쪽 돌이 있는 것보다 여기에 돌이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흙이 이으면 백이 찌르고 다 끊어놓은 다음, 안 되죠. 아, 지금 두수라서요. 뭐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낫다고 네, 판단을 여기가 했군요. 낫다고 생각한 것 네.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집낼 때는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도 쉬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어렵게 행마를 합니다. 뭐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이 패는 못한다 이 생각인가요? 화가 나서 이거 뭐 밀단 뭐 이렇게 따르게 두고 싶네요. 너무 큰가요, 이쪽이? 결국 네,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수가 낫느냐 아니면 이렇게 여기가 낫느냐. 집으로는 있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요. 여기가 날 가능성도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가 있겠죠? 뭐 아까처럼 뭐 이런 진행을 하면은 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이어져 있나 이쪽에 있나 뭐큰 의미는 없어요. 네, 이제 인공지능도 네. 상당히 지금 앞서 있네요. 지금 80%가 넘었어요, 지금. 이건 이제 85, 이전에 말씀해 예. 주신 선수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형세 차이다. 네, 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본선 시작하게 되면 선수들의 임전 각오 같은 것도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부득이하게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잠시 2층에 다녀오시던데 혹시 선수들은 못 만나보셨나요? 만나는 봤는데 네. 뭐 그런 걸 물어보기는 좀, 예. 만나도, 그냥 잘 돌아 이런 정도죠, 뭐. 아, 네. 예. 예민한 질문을 할순 네. 없으니까요. 아, 아까 신민주 선수한테는 네. 그 딩하우하고는 많이 도봤냐는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뒀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상대를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인터넷으로 보면은 서로가 이제 이름을 알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붙기 시작하면은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둬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면은 이제 열받아서 예, 이길 때까지 둡니다. 사실 그건 뭐 시청자분들, 뭐 아마추어분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들이 다 비슷해서 네.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요. 아, 그냥 지키네요. 네, 이렇게 지켜도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로 인해서 점수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수가 별로였었나 봅니다. 100에게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봉쇄가 이제 아까 이렇게 두고 차렷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행마가. 요거는 이제 백이 이쪽을 막는 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끼우는 수도 가능한가요? 하여튼 어떤 수를 두든 맛이 좀 생겼어요, 지금. 물론 형세는 지금도 뭐 흙이 좋지만은 약간 변화는 좀 생깁니다.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이 붙이면서 백도 중앙 쪽 듣는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하변으로 계속 나오려고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점수가 좀 많이 깎인 것 같은데요. 복잡해졌다. 그냥 들여다보면 가장 쉬운데, 이거는 이제 일로 붙여서 끊는 것도 있고요. 일로 나와서 끊어도 너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절대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렷하면은 너무 깔끔하게 완전 잡혀 있거든요. 맛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두면 그냥 빈상으로 둬도 됩니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머리 하나도 안 아픈데요. 흑마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흑의 일반가 하중앙이 몇 집이 나느냐가 바둑의 승부를 쥐고 있습니다. 100집은 뭐 확정이 됐어요. 일단 끼우는 게 가장 머리가 아파 보입니다. 밖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끊어졌네요. 꽤 머리 아프죠. 물론 이제 쉽게 처리는 할 수는 있는데, 일로 반대로 받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처리는 가능한데요. 이거는 집으로 일단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 단수 쳐놓으면 살아 있어요, 지금. 끼우는 게 일단은 좀 어렵네요. 일단 신민 선수가 지금도 좋긴 하지만 일단 쉬운 길을 좀안 가고 좀 어렵게 두었습니다. 백도 그대로 막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장고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딩하오 선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습니다. 역시 끼웠어요. 조금 기분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신민지 선수. 물론 지금도 바둑은 좋지만 처리를 잘해야 돼요.
투기 결국 뒤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근데 이수 둘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될까요? 너무 어렵긴 한데. 이쪽이 이제 한 집이 나 있거든요. 여기 네. 때리는 것도 선수고. 한 집이 나나요? 확실하진 않는데, 그냥 잡으러 가는 건한 집이 나는 것 같아요. 백도 모양이 너무 나쁘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니, 단수가 돼 있군요. 그러면 쉽지가 않네요. 여기도 선수거든요. 백과의 수상전을 노려야 수상전을, 할까요? 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싸움 같진 않지만, 유리한 입장에서는 떨리죠. 네. 괜히 유리한데, 그런 승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양보를 했어요. 네, 지금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백이 잊지 않고 밀어서 정리하면 중앙이 안 막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요거는 교환은 안할것 같아요. 네, 백도 승부로 갈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데를 지키면은 또 네. 뭐 뛴다든지 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유리한 입장에서는 떨려요 지금. 네, 골치 아파졌습니다. 네. 여기가 좀 탄력이 꽤 생겼습니다. 팅. 선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갑자기 침착하게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형세가 아직도 안 나쁘다 판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흑이 드디어 중앙을 막을 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6단이 기풍 자체가 예. 그냥 쉽게 두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이 치열한 이런 것보다는 쉽게 결정을 계속하는. 아니면 흑이 중앙을 막을 때 백이 중앙을 뚫는 것과 상변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교환을 할것 예. 같고요.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이수도 가능하겠네요. 글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수는. 이런 식의 수단들은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여기도 아직 못 살아있고. 네, 지금, 신민준 선수 이쪽을 이제 어떻게 막을지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이 연결을 해줘서 변화가 복잡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딩하우 선수가 이제 고민은 네. 이쪽 패가 이제 이쪽을 이제 도망가다 보면은 이 패에서 잡히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쪽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살아두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민주 선수도 분명히 바둑은 좋은데 지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떡이 더 있어요. 여차하면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둑 둘때한 가지만 좀 보여야지 편한데 양쪽이 다 있으면 고민이 돼요. 뭘 해도 될것 같을 때 네.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은요. 만약 이쪽을 이어서 패가 되면은, 예, 지금 손해도 없거든요. 더할 나위 없는데요? 예, 이쪽을 더 네. 치면, 아래로 쳤을 때, 때리면 나가서 이거는, 이것도 패 모양이에요. 이어주는 거는 일로 쳐서, 이것도 패 모양이고요. 네. 뭐, 집 나면은 패지 않습니까? 아, 뭐가 기분 나쁜 자리네요, 백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흙은 선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렇게 좋을 때는 좀 쉽게 둬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실수가 나와요. 네. 가장 간명한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차분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잡으러 가서 패를 하더라도 여기 패감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계속 고민이죠. 패감도 많아 보이고, 여기를 지켜도, 집으로 가도 예, 지켜도 네. 이길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 쉽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주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기 때문에, 예, 아마 쉬운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흙은 두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승부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지죠.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 네, 있는 시간 아마 다쓸 겁니다. 뭔가 두려는 제스처였던 것 같은데, 좀 심하게 버티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다음 선택
기다려 보면서 강동윤 대 탕웨이싱 대국으로 왔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정말 복잡한데요. 예. 일단 신민지 선수는 상당히 기분 좋은 흐름이라서, 네, 잘 정리해 네, 주겠죠. 그렇죠. 마지막 네. 정리만 남았고요. 지금 이 바둑은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굳이 이곳을 끊어 놓습니다. 이제 네. 어차피 그쪽 끊고 이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전투의 덩치를 더 키우는데요. 네. 흙도 수가 없기 때문에 젖혀야 할 테고요. 아, 여기서 손을 뺍니다. 네, 지금 뭐 막고 젖혀 있는 것까지는 네. 필연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이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호구를 쳐야 될지, 일단 모양은 호구를 쳐야 될것 같은데. 네, 흙도 뭐별수 없이 이쪽을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되나요? 조금 밀어가는. 근데 여기 견안한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패 네. 맛이 있었는데. 글로 치는 수가 됩니까? 버틴 건가요? 근데 여기 끊었고 눌러야 되는데요. 모양이 정말 사납게 바뀌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네. 교환을 안 하지만 이제 했다고 이제 보여지면요. 여기 미는 게 선수예요. 그럼 이거 나갔을 때 백이 어떻게 되죠? 지금 축을 잡기는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가 선수 되면은 장문이에요, 다음에. 나갔을 때. 그러면은 이 끊긴 데가 아프지 않습니까? 백이 한 곳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네, 네. 여기는 호구 쳤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승률 그래프는 뭐별 차이가 없어서. 네. 뭐, 인공지능은 모르겠는데,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 그렇죠. 지금 축이 되는데도 태연하게 흙이 세 점을 나갑니다. 지금 이쪽을 두면은 나가고요. 이렇게 씌우면은 이거는 못 나가요. 이 회돌이 쳐서요.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될것 같은데, 이거는 백이 망한 거 아닌가요? 이 돌은 너무 커요. 지금 전부 다 죽어서요. 아무리 중앙대전 네. 빵따남이어도 이 집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이거는, 같고요. 예, 안될것 같고. 네. 그럼 뭐 이런 데 어딜 둬야 되나요? 아까 호구보다 너무 못한데요. 이거는 맛이 너무 나빠요, 바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티고 싸워야 될까? 버티나요? 네. 예.
강동윤 선수도 이 버티는 게 전문이라서, 예. 네, 뭐 지금까지 뭐 승부 흐름은 강동윤 선수의 우세입니다. 여기서 잘 모양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양은 이수밖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끊는 수를 당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건 축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뭐 구자 같은 걸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제 미는 수가 선수가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단수 치면 장문이 됩니다. 네, 이걸로 쳐야 될것 같고. 아, 흙이 또 일로 밀어서 갈수 있습니까? 반대쪽에서 흙이? 아. 큰일 나죠? 잡힙니다. 네, 이것도 안 되네요. 네. 축도 되고 장문도 되고 다 됩니다. 아, 맛이 나쁘네요. 그러면 여기서 연구 잘 돼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순서가 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전부 악수네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일로 밀면은, 백은 여기를 둬야 되네요. 그럼 이제 빵 때림을 하나 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픈데요. 아까 호구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네. 요거는 강동윤 선수의 실수였네요. 그러니까 밀었을 때, 이 있는 수를 못 받으면은, 진행이 전부 이상이에요, 지금. 아까 모양은 여기 빵 때림이 당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승률 그래프도, 물론 백이 약간 좋다고 하지만 거의 5대5예요, 지금. 저 정도는요. 네. 아, 바둑이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밀었을 때, 이 수를 못 받는다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뭐, 네, 여기서 쉬울 닿을 수가 수도, 없는 예, 거죠? 쉬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네. 밀어도 축이에요. 네, 이 돌이 나가서 축으로 잡힙니다. 결국에는 이수를 두고 무강을 하고 빵 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살 수는 있을까요? 근데 이쪽이 좀 급하기 때문에 네. 예, 좀 어렵긴 한데요. 어떻게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바둑이 조금씩 좋았는데 지금은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5대5 승부가 됐어요.
강동윤 선수가 너무 버텼을까요? 한쪽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버텨가면서 중앙이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형세를 따라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신민준 대 딩하오 바둑으로 돌아옵니다.